예, 그 다음에 불우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불우일식은 환단곡에 나옵니다. 무술 58년, 무술 58년, 제붕 시일 일식.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일식이 있었다. 요한 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술 58년. 그러니까 그동안 이 책을 좀 보신 분들은 귀에 쏙쏙 들어올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색하시겠지만,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예. 무술 58년이 불우단군 58년, 단기 151년, BC 2183년입니다. 근데 이분이 58년에 돌아가셨는데 일식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컴퓨터 또 돌려보면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218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앞에 더 빠른 그 오성계압도 오차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저 기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이면 7년 동안 그 안에 일식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돌려봤더니 2181년 8월 30일. 그러니까 2년 뒤지요. BC는 숫자가 작으면 더 요새 더 가까운 거죠. 동부가 전체에서 보는 일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우단군은 지금 BC 2183에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데 요거 2년 오차가 있고 돌아가신 날은 만일 그 천문학이 맞다면 지금 달력으로 양력 BC 2181 8월 30일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그래서 2181년이 동북아에서 일식이 다 일어났는데 자, 이거 초등학생도 알아듣더라고요. 잘 보세요. 부분일식이 있으면 어디서 관측했는가?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런 평을 써놨더라고. 박사님 말이 틀린 게, 일식이 하얼빈에서 일어나고 서울에서는 안 일어나야 박사님 말이 맞지. 어떻게 일식이 다 일어났는데 특별히 하얼빈이 맞다고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라고. 근데 그 천문학을 몰라서 그래요.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점에서 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한 지역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해가, 달이 해를 얼마나 가리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은 일어나고 평양은 아니에요. 이런 건 일식은 없어요. 그 일대가 다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모르는 질문이죠. 예. 다음 보세요. 예, 이게 서울에서 이제 제가 일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컴퓨터가 그 당시 일식이 어떻게 일어났나 보여줘요. 자, 한번더 눌러보세요. 예, 달이 내려오죠? 이게 지금 300배로 빨리 한 겁니다. 300배로. 달이 해를 가리는데 얼마나 가리나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많이 남죠? 자, 초등학생도 이해하더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4,000년 전에 서울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식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그리고 지나갔죠? 예,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예, 다음 거요. 바로 작년 2월 21일 날 일식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놓치면 일식이 10년 동안 없어요. 부분 일식이. 우리나라 다음 개기 일식.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2035년에 있습니다. 2035년 9월 2일 날 평양 원산을 연결하는 선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일본 도쿄도 일어나요. 일본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35년까지 당연히 남북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제가 안 죽었으면 거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천문학은 다 내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좀 오래 사셔가지고 반드시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서울 써보면 2%가 남아요. 그러니까 평양 원산을 연결하는 선이 일본 도쿄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35년에 9월 2일 날한 11시 오전에 우리 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식은 작년에 직접 보신 분 아실 겁니다.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해가 밝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아서는 일식이 있었다는 걸알 수가 없어요. 예,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장춘이라는 곳에서 보겠습니다. 왜 중국 장춘이냐?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보다 좀더 가립니다. 자, 보세요. 일식 넘기세요. 자, 한번더 누르세요. 예,
자, 달이 지금 해를 가리고 들어옵니다. 중국 장춘이라는 곳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이 가리죠? 요만큼 남았어요? 예, 이게 지금 300배속이니까 일식은 상당히 천천히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얼빈에서 관측하겠습니다. 금환일식에 가까운 부분일식입니다. 자, 보실까요? 예, 하얼빈입니다. 한번더 누르세요. 예, 들어오죠, 달에. 예, 거의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문학자라고 별수 없었다는 거죠. 망원경이 없으니까. 어차피 눈으로 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느 일식을 봤겠느냐 이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서울은 최대한 이 정도 가렸고 장춘하고 하얼빈은 상당히 많이 가렸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상 이거는 눈으로 봐도 모른다는 건 확실한데 요두 개는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분일식이 저렇게 많이 가린 부분일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 정도면은 기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식을 보는 때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가려도 한 1, 2도 뚝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갑자기 저 냉기가 돌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부분일식 중에 이 정도 가릴 정도면은 반드시 저뭐 표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앞에 그림만 갖고 논문을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식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BC 2000 이전에는 나사에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천선입니다. 우리나라 천문학자 중에 전준혁이란 저 젊은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려서 보냈는데 여기 0.4, 0.6이라는 게 얼마만큼 달이 해를 가리느냐 그 숫자니까 이게 1이 되면 다 가리는 거고 0.8 여기는 0.9지요 거의. 근데 여기가 하얼빈이고 여기가 장춘이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0.8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부루 단군이 돌아가실 때 있었다는 일식은 만일 그때 아사달이 서울이었으면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예, 역사의 어떤 사실은 옮겨 적을 수도 있고 바꿔칠 수도 있고 할수 있지만 천문학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4천 년 뒤에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이런 거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두 개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분명히 서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다음요. 그래서 왜 장춘이 들어갔느냐? 환단국이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아사달이 하얼빈에 있다가 그다음 장춘에 있다가 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할거뭐 있습니까? 이거 두 개하고 서울만 찍어 보면 되지. 그래서 서울 찍어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요. 하얼빈은 구름이 끼고 장춘은 날이 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것도 바로 요번에 나온 세계 환단학 계지에 일식으로 알아낸 첫 아사델의 위치라는 논문을 저도 발표했습니다. 예, 다음요. 결론은 뭐다? 첫 번째 아사달은 대륙의 하얼빈일 확률이 높다. 그두개 중에도 더 가리니까. 그 다음에 최소한 한반도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아사달, 뭐 우리 저 뭐가 우리 평양이었다. 그 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학계는 단군 신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단군 신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웃기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아사달은 반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공격해보라 이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저는 제가 여기서 조작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돌려서 동영상 잡아놨다가 보여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